smiling at me. Nothing but blue skies do I see. Blue birds sing a song. Nothing but blue birds all day long. Never saw the sun shining so bright. Never saw things going so right. Noticing the days hurrying by. When you're in love, my how they fly. Blue days, all of them gone, gone, gone. Nothing but blue skies from now on. You were a dancer, I was a traveler. Sat and watched our ships collide. I was a stranger, it's in my nature. Searching for words I can't define. I didn't know you, but I wanted closure to the restless ramble. I'll ride the storm out. I didn't know that you'd bring. Sleeping. They say that love can make you blind. Thought you could save me with the love that you gave me. But the trouble was you the whole time. But the trouble was you the whole time. I didn't know you, but I wanted closure to the restless ramble. 'Cause you're the devil in the sky. You ain't a winner, only the first one in line.
안녕하십니까. 본 방송은 방송의 심의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습니다. 기부 선동 방송, 기부 강요 방송, 예! 네. 기부스, 아프리카 TV와 함께 합니다. 박수 좀 쳐, 예. 아, 왠지 모르겠다. 이렇게 호소력 있게, 예? 하려다 보니까 목소리가 또 들리네. 아, 찬우 형 있을 때는 다 욕하더니. 그러니까. 찬우 형 엄청 찼네, 오늘. 아, 찬우 오빠 오늘 안 오신대요. 네. 아, 오늘 제가 그, 여기 와서 오프닝 멘트를 한 이유가요. 정찬우 씨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놀러 간 거 아니에요? 놀러 간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놀러 간 건 아니고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전화가 왔어요. 야, 네가 가서 좀 해라. 한마디.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 우리가 원래 저기 이상우 씨나 김영탁, 하 이렇게. 걔네들은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안 되더라고. 아빠도 시간이 안 돼서. 형은 365일 된다 그러더라고. 저는 뭐 365일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된다고. 제가 오늘 나와서. 저 센터에 있는 형 우차사에서 봤는데라고. 아, 언제쯤 얘기를 하고 있어. 김영탁 버려. 안 버려. 네, 이건 오래됐죠. 유행어예요? 유행어. 아, 그러면서 한 번 더 언급해주시는. 아, 이건 그럼... 오래돼가지고요.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행어는? 일단 저기 소개 좀 형님. 아, 우리 좀... 소개만 하지 마시고. 소개만 했는데. 우리 저, 제 옆에 또 오늘 또 아프리카 TV 여기 왔는데, 야, 우리 첫 번째 MC를 보는데 또 옆에 아리따운, 예? 우리 저, 아가씨와 함께 MC를 보게 됐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예. 소통방송하고 있는 DJ 멍입니다. 예, 이분은 저녁에 네, 있는 사람하고는 반갑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하러 나온 사람 같죠? 홍보하러 나오신 줄 DJ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나온 사람 같다는 거죠. 식당님 무슨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이러면서 또 한 번 여기 처음 오는 겁니다. 예. 사실 제가 정찬우님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어? 진짜? 아, 그래서 오늘 만나면 아니요. 관악고 나왔어요? 네, 관악고. 관악고. 오늘 인사를 네, 아니 저 두 번째 위부터 아마 바뀌었어요. 아, 남녀, 원래 남자 남자 고등학교인데 네, 난리 났었겠네. 저희 축제 때 MC로도 오셨었거든요. 아~ 제가 저 다닐 때. 오, 진짜? 네, 저 다닐 때. 그래가지고 되게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안 오신다고 해서. 아, 그래서 아쉽. 내가 아니에요. 야, 내가 대신 나와서 좀 아쉽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기회가 싫다는 거 아니야? 대놓고. 아니, 나는 경성고등학교 나왔어요. 아, 연남동에. 아, 근데 되게 실물로 보시니까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진짜. 지금 야구여 같은 거 야구여 같은 거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두 분이 여기 왔고 내가 일로 가는 것 같아요. 여자 2MC로 해가지고. 아, 그게 나올 수도 있겠다. 오늘 별풍선을 위해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나을 것 같지.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오늘 MC로 왔지만 여기서 순식간에 자리를. 아니요. 아니, 이러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럼 어떻게 내 무릎에 앉아 있는 거 좀 미쳤어요. 그건 좀 아, 그럼 미쳤어요. 그래. 형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멍밈이라는 걸 전 처음 들어봤는데 네. 멍밈이가 무슨 뜻이죠? 아무 뜻 없고요. 그냥 제가 실제 별명이 밈이에요. 이름의 가운데 밈자가 들어가서. 아. 근데 멍을 하고 잘 뜨고. 아, 어쩐지 뭔가 그런 느낌이 왔어요. 멍. 약간 항상 표정이 약간 좀 그렇고. 멍을 잘 때리는. 밈이. 아, 조아유 씨가 서윤이 이쁘네. 서윤이 얼굴 잡고 이쁘다. 내 옆에 서윤 씨는 진짜 예뻐요. 제 옆에 있으니 그렇지. 제가 머리 좀 크지요. 이야, 차이 진짜 많이 나네. 아니, 그리고 저 아, 진짜. 야, 진짜 얼굴 차이가 끝내주네 진짜. 끝내주네. 여기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아,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MC로 왔는데 네. 저 사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저 없어요. 사람 뭐냐 아까 했잖아요. 저 아저씨 우차사에서 다시 개그했으면 좋겠다. 봤다고. 다시 개그했으면 좋겠다. 와, 우리 뭐. 양호 형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훈이 네가 쫙 소개 좀 해드려요. 그래요. 아니 제가 직접 할게요. 네, 저도 잘 몰라요 형이 뭐 있는지. 잘 모르는데. 우차사 형 그냥. 아, 아 여기 저 여기 적혀 있는데요 그래도. 그냥 아저씨네. 뭐 옥중화 트라이앵글 웃으면 복이 와요. 이게 뭐예요? 오! 저 풍선 좋아 좋아 좋아. 아 나무목이야 고마워. 자 개그맨을 시작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수많은 드라마 연기도 하고 해. 영화 경찰 부르라고 112개 준 거예요. 전설 진짜님 뭐 많으세요. 아, 또 군님께서 또 사윤 선물 감사합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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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이 꼭띠 꼭띠
맞죠? 어느 정도인지. 요렇게 해야 된대. 아니, 미미님은. 예. 높고. 아, 근데. 그렇게 미르. 와. 아, 진짜 많다. 오, 막. 계속 올라. 사륙은 뭔데? 깽판이. 사륙. 아, 깽판이 아니고. 깽판이네, 깽판. 와. 감사합니다. 노스토임 패스임 감사합니다. 아니 300개면은 얼마예요 가격으로는? 33,700원. 아, 큰 거래요. 그렇죠. 큰 겁니다, 형. 큰 거래요. 우리 저기 네. 미미 씨는 뭐 상징하는 몇 개 뭐 이런 거 있? 저요? 예. 숫자 있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숫자 있어요? 아, 저 미미여서 그냥. 22? 네. 아, 오. 어디였어? 팬 아니에요, 팬? 막 했는데 뭘요? 원래 때려봤어, 얼추 맞아요. 아. 영미미. 어. 야. 어, 진짜 많이 하네. 오, 아, 이거 146개 짝퉁이. 와. 와.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소원님께 좋다. 찬이가 있을 때보다 훨씬 잘 터지는데. 훨씬 터지는데요? 근데 잘 터져도. 아우! 찬이님 감사합니다. 아니, 잘 터지는 것보다 뭐 재미가 없어, 이게 지금. 뭐 얘기하려고. 이게 재미있는 거야? 예, 그냥 이거 보는 거야. 얘기하다가, 오, 우와! 우와! 그냥 이것만 하니까. 근데 그것만 해요. 이 리액션이 지금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최준석이래요, 형. 오! 아, 소소 오빠가 또 사연 감사합니다. 아, 사연 감사합니다. 촬영 진짜 좋다. 와, 엄청 고맙습니다. 인기 좋다. 눈썹 지워야 개꿀잼인데. 아, 그거 봤어요. 눈썹 네, 지운 거 봤어요. 아, 봤어요? 네. 아, 무슨, 네. 비글즈 그거 할 때. 아, 정말 진짜 네. 너무 짜증났어요. 아, 이쁘다. 또 이쁘니. 감사합니다. 야, 진짜. 장난... 인기 좋다. 고맙습니다. 근데 왜, 좋네, 화력 좋아. 우리가 얘기도 하러 가만히 있는데 막 별풍선을 막 왜 쏘죠? 그냥 서윤 좋아하는 인물들. 아, 여기 두 분이 계시니까 네, 막 쏘는 거야? 미미 씨 좋아하니까. 했습니다. 아, 네. 와. 아, 뭐 쳤다 그러는데? 미미 씨 뭐 이 누구예요?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양호형 소개. 그래서 옥중화 드라마 옥중화에 나오셨고 트라이앵글 나왔었고요. 뭐, 옥중화 트라이앵글. 예, 작년이죠. 옥중화. 예. 예. 그다음에 뭐 홈런볼 감사하고요. 예. 전설의 주먹이라는 영화에서 네. 예. 그 UFC 헤비급 챔피언 출신의 해설가. 해설가로 나왔었죠. 아, 포즈가 예. 그겁니다. 자, 뭐 예. 나에 대해서 뭐 올라오는 것도 없네. 자, 오늘 보내주신 별풍선은 수수료를 떼지 않고 전액 기부를 하고 있어요. 네, 전액 기부를 하니까요. 기부하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도 네. 좋은 해설가 참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아, 그 아저씨구나. 해설가. 와, 누구세요? 별풍선 좀 몇 개 줘보세요. 제 이름 써가지고. 위안으로. 이름 어떻게. 오! 정말인. 감사합니다. 전설의 주먹 재밌게 봤다고. 아, 미미님 팬 마리님께서 또 이 선물 감사합니다. 미미미. 네, 맞아요. 미미미. 이왕 짓는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2002 하든지. 와! 와, 뭐. 감미미. 고마워, 백호야. 와, 감미미. 고마워. 이거 좋은 일에 기부되는 거니까. 그럼 그렇죠. 미미님 클라스가 진짜 장난 아니시네요. 처음부터 장난 아니다. 와, 미미님 클라스. 역시 얼굴도 이쁘신데, 진짜. 기 살려주시네요, 팬분들과. 아니, 오늘 그냥 찬영 없으면은, 양명. 어, 뭐야. 어, 멍. 와, 감미미. 멍이니, 야. 세게 나온다. 아이, 고마워, 이니야. 아, 찬영 없이 더 잘 되네. 진짜. 아,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걸 처음 해보니까 뭐가 뭔지 막 올라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저기 지금 노아니와가 안 보이네요. 아이디 바꾸셔야 되겠어요. 멍 아 어 멍냥호 멍냥호래 멍냥호 멍털보 어때 멍털보? 아 좋아요. 멍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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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한 템포씩 늦고 있어요. 최준석 선수. 천재. 10만원. 아니, 이거 리액션 한 리액션, 리액션. 아, 근데 제가 원래 네. 리액션이 없어요. 없어요? 아, 없는데 저 진짜 약간 네. 소통방식 진짜 왜 리얼 소통이거든요. 아, 진짜 소통.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천 개씩 이렇게 터지면. 아, 그럴 때 가끔 네. 이제 천 개 이상이면 네. 사다리를 아, 할 때. 아, 사다리 때. 게임 사다리. 사다리 게임 해가지고 그래서. 선물 뭐 손편지도 있고. 아, 네. 진짜. 약간 아프리카랑 약간 그 네. 느낌이랑 좀 살짝 아, 좀 떠요. 아~ 좀 그래서 시청자 수가 좋지만 멍털보 형은 뭐 리액션 뭐 해줘? 멍털보 형이 리액션 대신해 달라고. 네. 천 개 왔어. 아 근데 앞으로 하실 천 개 오면 이렇게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 다 이런 거 해줘. 지훈이야, 박지훈한테 별로 배우시면 돼. 제가 지훈이 박 변호사. 자, 박 변호사 한번. 뭐 천 개 천 개 왔다. 라! 이러면 돼요. 아 진짜 갑분사. 아. 뭐 갑분사가 뭔데?
와. 갑분사 뭔데? 갑분사 이제 와 이제 와. 진짜 아재분들이랑 마오리족. 방송을 못 하겠어요. 마오리족 가세요. 마오리족은 진짜 아 못 이기죠. 마오리족 못 이기죠. 갑분사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갑분사. 이제 야, 진짜 오늘 백태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질 것 같다. 박 변호사님 형의 백태가 쩐다고. 아, 나 이제 이거 네. 저 좀 물어봐 주세요. 네, 오늘 뭐, 기분이 뭐라고요? 기부스 나와셨는데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저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사실 공식 방송에 제가 나갈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아. 그래서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아, 처음 나오신 네, 거예요?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라서 좀 긴장도 살짝 되고. 맞아.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요. 좀 약간 캠 방송이랑 다르게 조금 너무 적나라하게 맞아요. 나와서 적나라하게 나와요. 살짝 조금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딱 보고서 네. 드라마를 찍을 때 이제 세트장에 들어가면은 이연이 닮았대. 딱 똑같습니다. 이연이 있어. 아 감사합니다. 세 개가 딱 있어요. 아, 멍숭아, 멍숭아. 감사합니다. 엄청 감사합니다. 인지 또 얘기하면 되나요? 네. 계속 끊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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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지금 봐야 돼. 와! 이러고 미치겠어. 와! 와! 저렇게 이빨이 나가야 진짜 웃긴 건데. 아 진짜 고맙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개 큰 손이시네 진짜. 아 너무 고마워요. 열혈 분이신가요? 아 아사 그런 번 해가지고 열혈이었다가 다시. 아 이제 근데 이연이요. 이렇게 봤을 때 몰랐는데 저 카메라를 보니까 이연이씨 닮았다 진짜. 이연이씨하고 왕조연씨를 섞어놓은 것 같아요. 왕조연?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아 왕조연 누군지 알아요? 왕조연? 잘 모르겠어. 외모가 잘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중국 홍콩 배우. 홍콩에 천년요원. 천년요원에 나왔던 그 아주 이쁜 아, 너무 예뻤어요. 아, 근데 진짜 예쁘세요. 이연이 네. 닮았어요. 이연이 진짜 이연이 있어. 진짜로. 네. 방송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1년 조금 남았어요. 아. 양호 형 몇 년 됐습니까? 저는 2003년 4월 달에 개비했죠. 얼마 안 됐네. 아니, 얼마 안 됐네. 형 그냥 몇 년 됐다고 얘기하고. 아니 몇 년 된지를 몰라 내가.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서 얘기를 해야지만 나오고. 15년 되신 건데. 15년 차죠. 네. 15년 차. 늦게 데뷔하신 분이. 오늘 출연을 앞두고 다른 BJ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제가 근데 사실 BJ 인맥이 그렇게 많지가 네. 않아가지고 누구한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아 앞으로 저랑 친해지면 되겠어요. 진짜요? 네 저랑 친해져요. 네, 게스트도 나와주시고 네. 아 저 그래요? 제 시키는 거 진짜 잘하네. 저 말고 저희 뭐 오빠가 있는데 게스트 방송을 자주 하세요. 알죠 알죠. 남녀 아니요. 또 아 저 많이 뵀어요. 아 그래요? 우연히. 아 그래요? 야방할 때 홍대 강남 그쪽에서 네네. 우연히 한 세 번 정도 봤어요. 아, 내조를 잘한다고. 야방이면 아, 이게 내조야? 그게 네, 내조란 거야. 남편도 있어요? 벌써? 아 남자친구 있어요. 남친. 남자친구. 네. 내조. 내조 서윤. 와. 남자친구 있습니다. 네, BJ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 제가 원래 네. 아프리카 방송을 사실 잘 몰랐어요. 본 적도 없었고 시청자로도 잘 몰랐다가 아, 친구가 이런 게 있는데 너 잘할 것 같아 한번 해봐 라고 해서 그냥 모바일로 켰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아 하긴 맞아요. 한번 즐기게 되면은 네. 계속 하게 돼요 진짜로. 아, 얼마나 된 거예요? 1년 조금 넘었어요. 얼마 안 되셨구나.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매력 포인트는 뭔가요? 이거요. 멍한 매력? 아. 약간 이게 중독 있대요. 아, 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그 멍한 약간 그런 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아 근데 남자분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멍한 거요. 약간 백치미 아니 많이 터져 별풍 왔을 때 리액션은 그거 많이 해요. 그래요? 어떻게 이러고.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약간.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는 받으면은 멍한데 계속 받으면은 멍이 사라지고 더 달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게 되는구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자, 가장 합방해 보고 싶은 BJ. 오늘 뭐 진행 잘하네. 안 할게. 멈춰. 누구나 이거. 백호야 고마워. 대박이다. 와, 정말 백호야, 백호? 네, 백호요. 와, 백호님 백호. 감사합니다. 여기서 진짜. 그러면 처음으로 리액션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만들어봐요. 이렇게 저. 선물을 많이 해주시는데 진짜. 솔직히 리액션 만들어 가야 되겠다. 연이어, 맞아, 연이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네. 이렇게 해주시는 열혈 제가 사실 네.
진짜 몸치에다가 네. 움치여가지고. 아, 그것도 매력 있어요. 그 몸치 댄스 좋아. 아, 몸치 댄스 좋습니다. 댄스 네. 가자! 맞다, 지금. 새마을 운동 형님. 아, 어떡하지? 아, 멍님께서 또 하트를 보내주시네요. 또 좋다고. 고마워. 예, 네, 아, 하트. 저 댄스 몸치... 가자. 아, 댄스. 아, 그러면 제가 네. 어, 얼마 전에 네. 그 최군님 방송 나갔을 때. 아, 네네네. 두둠칫을 한번 했었어. 와, 좋죠, 두둠칫. 근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냥.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1절 앞부분 조금만. 네. 아, 좋습니다. 이거 아, 음악이 없다고요? 음악 없어요? 음악 없으면 저 멜론 있어요. 아, 멜론 좋아요. 핸드폰으로 준비된 네, 소리 받아요. 그러면 진짜 앞에 조금만. 저 네. 나가서 해야 돼요. 예, 그럼요. 앉아서실 수는 없어요. 언제나 이걸 불려줍니다, 우리는. 전부 핸드폰에 마이크 좀 대고서 해달래요. 네. 아, 너무 부끄럽다, 이거. 아니, 근데, 어우. 아, 어떡해. 에이. 매력이 있어. 매력이 진짜 아니, 그냥 예쁘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날것이 매력이 있네 진짜. 정말 매력이 있으신데 네. 착한 것 같아. 어, 시키길 잘한 것 같아요. 진짜로 매력을 하나 더 봤네요. 아니 근데 진짜 여기 이렇게 좀 예쁜 분들 오시면 좀 궁금해요. 뭐 하다가 이거를 하기 전에 아, 무슨 일 하셨었는지. 아, 저 근데 별거 아니고 되게 평범했어요. 그냥 바리스타. 아, 네, 커피. 커피숍 하면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사실은 BJ 하기 전에 왜 쉬고 있었냐면 네. 창업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커피는 어울려 어울려. 네, 커피는 그러니까. 겨울이 비수기거든요. 아, 어? 그래서 왜요? 거의 겨울이 더 잘 되잖아요. 아니요, 여름이 훨씬 잘 돼요. 아~ 그래서 봄쯤에 오픈하려고 한 두세 달만 쉬다가 오픈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에서 노니까 이거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했다가 BJ가 보너스. 아, 좋죠. 찬우 형 있었으면 내가 봤을 때 커피숍에 투자한다. 아. 투자. 나도. 찬우 형 내가 봤을 때 해볼래? 딱 이러면. 아, 그래 또 고등학교 선배님. 그러니까. 와. 양호 형 뭐. 고등학교 선배님. 풍다방. 풍다방 이래. 아, 풍다방이요? 멍다방보다는 풍다방. 그래. 풍다방 좋다. 풍다방 좋죠. 찬우 형이요. 자꾸 물어보는데요. 아, 가족 그 집안일이 있습니다. 예.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찬우 형이 지금 외국에 있습니다. 예. 일본에 있어요. 큰아들이 대학. 아, 대학을 일본으로 가는데 와. 아, 그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꼭 가셔야 돼요. 꼭 가셔.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야 돼요. 부모님도 인터뷰를 봐야 돼서. 부모님도 인터뷰를 봐야 된다고 예. 해가지고. 찬우 형이 그거 대학은 예.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을 갔습니다. 찬우 형이 가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무조건 무조건 부모님이 같이 인터뷰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돼 이거는. 어.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제가 예 나왔어요. 네, 그 사랑해 주세요. 정신없고요. 정신없고요. 우리 아프리카 TV 그 프로필에 나이를 올리고. 나 깜짝 놀랐어. 나이, 아, 네. 나이 보고 깜짝 놀랐어.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그치? 와, 네. 그러니까요. 86년생. 오, 와, 천하를요? 지기보다도 오빠네. 아. 누나죠. 아, 누나. 오빠래, 오빠래. 성별을 바꾸세요. 왜? 양호 형을 보느라고. 86년생. 와, 정말요? 와,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근데 진짜로. 너무. 아니, 나는 20대, 20대인 줄 알았는데. 아, 감사합니다. 대박. 가까이서 보면 약간 이게. 아, 왜 그러세요? 내가 제일 가까이 있잖아. 약간 뒤에 살짝씩 있어. 살짝씩 있어. 이렇게 보면. 아, 왜 그러세요? 싫다. 아니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는 어린 거예요. 어려 보이는 거예요. 주름인데 주름인데. 아, 안 되겠네요. 멍미미님 열애 팬분들 제가 방송 끝나고 어, 좀 때릴게요. 나를요? 네. 맞겠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그, 아까 멍한 게 본인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멍하게 있는 거? 아, 근데 이제 좀 바꿔보려고. 아. 네. 너무 그동안 너무 멍하지 않았나 1년 동안. 가까이서 보니까 아까 제국 씨가 얘기한 그 누구죠? 이현희. 이현희 씨랑 네.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아, 진짜요? 드라마 같이 하신 적 같이 했잖아요. 같이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했다 그래! MSG! 아니, 같이 한 적이 없어. 근데 아, 했다 해요! 방송국에서, 방송국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 왔다 갔다 하다 봤어요. TV에서도 보고. 아, 이 형 진짜. 진짜 비슷하게 생기셨어. 네. 아, 진짜요? 같이 한 적 하면 되지, 그래. 친한 막 아이돌이나 배우분들은 누구 있어요?
저는 뭐 아이돌 정찬우, 아, 김태균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고 나이 많으신 분 재중이하고 좀 제가 좀 드라마하면서 재중이죠. 영웅재중. 김재중. 영웅재중. 아 영웅재중님이요. 네, 영웅재중하고 네. 같이 저기 드라마를 했었어요. 트라이앵글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아. 네, 그러면서 뭐 그냥. 예? 그럼 지금 전화 연결하면 열려 전화 연결 됩니까? 전화 연결 돼요? 재중이가 군대 가면서 번호를 바꿨어요. 군대 가서 예, 군대 가고 나서 번호를 바꾼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재중 씨도 좀 나이가 많은 편이고 아이돌은 안 아이돌 아니잖아요. 아이돌은 좀 아, 아니 제가 뭐 네. 특별히 없습니다. 없어요? 아, 전화 연결해야 되나요? 찬호 오빠 많던데요. 찬호 형은 라디오를 하기 때문에 찬호 형은 지코랑 친한데 찬호 오빠는 지코랑도 친하던데요. 지은이가 또 핸드폰 줘봐라 핸드폰 저? 박지훈 변호사가 많이 있습니다. 어, 아이돌하고 친하잖아요. 찬호 뭐, 오빠는 진짜 많던데 김수 성동일 씨 김지성님 막 나오는데? 누가요? 같이 뭐 하셨었어요? 아니요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나는 뭐야 왜 나는 선배하고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야, 딱 그래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 뭐 어떻게 누구 연결을 해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네. 예, 전화 연결 한번 해보면 좋죠. 전화 연결 한번 할게요. 예, 예. 예. 누구한테 하실라고 그러지? 일단 봐야 전해가 아이돌. 아 제가 아, 그래도... 제가 보면 그러니까 본 사람,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 예. 침 뱉었어. 제일 유명한 사람. 전화 연결 되면서. 자 찾고 있을 테니까 좀 얘기 좀 해봐요.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야, 요즘 다, 그러면 어. 미미님은. 어 언니라고 부를까요? 아 좋아 미미 언니는 아 좋다 좋아 아 뭐야 크레도스 도사님께서 50분에게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해 고마워요 혹시 그 이 자리를 나와서 합방하고 싶은 BJ가 있으신지 아까 물어봤는데 아까 그 최군? 아니요 남편 아 우리 뚜니 오빠 아니 좋죠 남 남친 아니 그분이 네. 일단 영향력이 되게 크신 분이니까 아, 그래서 맞죠. 아 그래서 그거예요? 그쵸. 어. 아 그러면은 여자친구 앞에서 그럼 제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이타이님 하이타이 오빠 432개를 보내주세요. 432 냄뚜니 선물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다음 달에 해외 방송 하세요? 아, 네. 그게 어저께 제가 판교 가서 미팅을 하고 와서 네. 확정이 네. 거의 됐는데 오, 무슨 방송? 제가 그때 그 홍대에서 네. 프리허그 방송 네.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거 2탄으로 일본평. 아, 일본평. 네, 프리허그. 일본 애들 많이 겨울 텐데. 아, 그래서 근데 일본 제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네. 일본이 좀 안 좋은 분들도 좀 있어요. 오, 아 조심해. 근데 제가 삿포로로 가는데 삿포로? 그때가 네. 딱 그 눈축제 하는 때예요. 그래서 아마 일본 사람들도 많겠지만 좀 해외 각지에서 아, 많은 분들이 모이실 거라서 네, 조금 더 그래서 일본어랑 한국어랑 그리고 영어로 해서 판넬 예. 만들어서 프리허그 예. 해보려고 오, 하거든요. 괜찮다. 아 재밌겠다 근데 네. 좀 약간 한국 홍보도 좀 네. 아, 아니 좋네요. 진짜 얼굴을 정면으로 치면 이게 살짝 돌린 이 모습이 거의 이현이야. 이게 거의 이현이야. 이현이 거 있어라 거 있어라 진짜 아,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거 있어 움직이지 거의 이현이야 진짜 움직이지 마 거 가만히 있어 와 움직이지 말고 아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보면은 이현이님도 닮았는데 그분도 닮았어요. 누구요? 그 언니인데 BJ 분이신데. 네 라이언님. 아 또 사자 오빠 팬카이 감사합니다. 언니요? 어 박 지코 오빠 동생. 지코 오빠 동생? 언니. 아 미구미 언니. 아 그 얘기도 좀 몇 번 들었죠. 그죠? 미구미. 네. 미구미 언니 좀 닮은 것 같아. 좀 몇 번 들었어요. 아 근데 내가 이걸 찾으면서 지금 내가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지금 이걸 왜 찾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내가 아니, 이걸 지금 방송을 하고 와서 내가 왜 지금 아, 전화를 아, 걸어야 되나 또 하셔야 나온 영향력이 오케이 그럼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쿤 오빠 아 최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딴 데서 방송이 있어서 못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네, 초대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뭐야 더 줘 더 줘 뭐야 돈도 많이 벌면서 100점? 더 줘 아 그러면 삿포로에 가가지고 프리허그를 할 네. 예정? 네. 오 쿤오빠 또 100점 와, 또 줘 아, 감사합니다 또줘 다 줘 있는 거 다 줘 다 달래 서윤씨가 잘하네 역시 잘 빤다 잘 빤다 사랑한다고? 난 안 사랑 그 최군인가? 어, 맞아 쿤오빠 고맙습니다 최군님 진짜 감사합니다 한번 나와 어? 바쁜 척 하지 말고. 아, 진짜. 왜 이렇게 바쁜 척이야? 못 써봐라. 욕을 해요, 욕을 해.
욕도 잘할 것 같아요. 아 저요? 아, 욕 잘하죠. 저 욕 못해요. 욕 잘할 것 같은데요? 저 진짜 못해요. 욕이 뭐예요? 뭐 씨발 뭐. 아! 이게 변호사가 어떻게 그래. 그런 말을 하세요? 변호사님께서요. 그러니까. 뭐 어때서. 와 진짜. 뭐 어때서. 근데 저 서현님한테 좀 네.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아무래도 공개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럼 좀 부담이라던가 그런 건 좀 없는지 좀. 사실 아 있죠. 같은 역캠이니까 좀 궁금해가지고 어떤지. 그리고 여기 사실은 저기 되게 엄청 많은 고민했어요. 아 진짜? 진짜 많이 그쵸? 했어요. 그쵸? 그럴 네. 것 같아서 엄청 많이 고민하고 엄청 좀 방송하면서 제일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리고 갑자기 받아가지고 저도 당황을 했어요. 와 어. 그때 당시엔 맞아 갑자기 맞아 갑자기 그랬어. 프로포즈? 네. 오 진짜로 갑자기? 네. 아. 어떤 프로포즈를 했어요? 어떻게? 어, 고구마 안에 어. 목걸이를 넣어서 선물해줬어요. 흰 고구마? 네. 형 고구마 하면 무슨 고구마가? 몽골 고구마! 몽골 고구마! 몽골 고구마! 몽골 고구마가 뭐예요? 목걸이를 넣어서 네네. 와, 동굴 속에서 고구마를 숙성을 시켜요. 초기야 뭐야? 그럼 그게 당도가 높아져가지고 아 진짜 동굴에서요? 어! 동굴 고구마가 있어요. 동굴 고구마는 아니, 여기 저녁이 있는 삶 여기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동굴 고구마에 아 식당 아 여기 오늘, 아, 오늘 제가 네. 아 여기 이제 정찬호 씨 대신 나왔는데 네네. 제가 친한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네. 기부스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하러 나가니까 네네. 너도 아, 뭘 기부를 할 것 좀 해고 같이 나와라. 아 그래서 동생이 이제 뭐 우리가 막 고구마 뭐 이런 거 막 좀 기부하려고 사과 고구마 일단 바꿔주시면 아~ 됩니다. 사과 고구마 이 바꿔주세요. 아 옥수수 네. 옥수수 한번 볼게요. 옥수수도 이게요 찐 게 네. 아니고 그냥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먹는 옥수수입니다. 아~ 하나 더 주세요. 초당 옥수수 달래. 형님 하나 초당 옥수수라고 들어봐서 초당 옥수수 진짜 맛 진짜 맛있어요. 찐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그냥 옥수수 자 걸로 지주 종래님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생생 정보통이에요. 생생 정보 기부하는 방송 이거 지금 뜯어도 되죠? 네 뜯어도 돼요. 초당이 두부도 유명하지만 옥수수가 오 진짜 맛있죠. 맛있어요. 꿀맛. 네.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꿀꿀. 진짜 맛있죠. 네. 달죠. 초당 다녀왔는데 옥수수에 대한 그 초당이 안 밖에 홈쇼핑. 자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 네, 식탁이 있는 삶 네이버에 검색을 해주세요. 네이버에 식탁이 있는 삶 치시면은요. 예. 어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건 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를 아, 위해서. 아니 오늘 사과가 네. 기부되는 사과도 거예요. 겁니다. 기부되는 예, 거라서 거예요. 사과도 기부를 팥배가...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저 옥수수 안에 목걸이, 목걸이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아, 목걸이요? 아 그것까진 바라지 않아요. 옥수수 안에 목걸이 있으면 아, 진짜 맛있다가 옥수수가 요리한 거 알잖아요, 이거. 어? 그냥 날 거예요. 거잖아, 어? 그냥 날 거예요. 날 건데 이렇게 말랑말랑. 이거 저한테도 기부해 주세요. 안 썼는데도. 그러니까 제가요 나중에 방송하실 때 네. 기부를 해드릴게요. 아 정말요? 이 옥수수는 밭에서 나잖아요. 그냥 뜯 뜯어가지고 막 심어 먹으면 돼요. 아 품종이. 어 품종이 초당. 아 네. 품종이 다른 거구나. 신기하다. 쌀. 그냥 먹어도 되고 쪄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와. 서윤이 옆에 뚱뚱한 아저씨는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아 지금 변호사 미안합니다 미안해 변호사예요 변호사 미안합니다 아 내 얘기한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둘 다 뚱뚱해가지고 와 진짜 맛있다 예 아 다이어트를 하는데 옥수수 다이어트 좋을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이거 그죠 근데 요게 저겁니다 이제 약간 옥수수 통조림 네. 맛 좀 비슷해 요거를 진공해서 그렇고 이 초당 옥수수가 3월에 나오나요 4월에 나오나요 5월이구나 나들려 정보도 다 들리고 이게 5월부터 이제 직접 밭에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공을 안 해놓고 인터넷 주문 가능합니다. 그냥 나술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건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작년에 수확한 거를 진공으로 해놓은 겁니다. 아~ 네. 그럼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작년에 한 거면 아무튼 뭐 바로 먹는 거보다 안 좋은 거죠. 바로 먹는 거. 아니 진공으로 해서 그 상태로 다 보관을 한 거예요. 아침 예. 네이버에다가 식탁이 있는 삶 치면 나옵니다. 아~ 근데 네. 지난주에 우리가 침대를 기부해 주신 분 베개랑 아, 그분 나오셨는데 방송 중에 여러 개 팔렸어요. 실제로 팔렸어요. 방송 중에 팔렸어요. 아 진짜?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들 기부스에서 쏘시는 별풍선은 어, 수수료 하나 없이 다 기부가 됩니다. 기부가 되니까요. 그럼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여보세요. 어, 왔어, 아, 왔어. 야, 딱히 아니고 형이 방송 중인데 스피커 스피커 방송 중인데 제일 유명한 사람을 나한테 연결을 하라 그러더라고. 어, 누구지?
어. 형탁이 아니야? 아니야, 심형탁이가 제일 유명해가지고. 오! 아,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심형탁인 줄 알았어. 에이. 기부스 방송 중이야, 형탁아. 기부스 방송 중이야. 기부스요? 아, 그 도라에몽 좋아하시네. 옆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셔. 서윤씨.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어. 서윤씨라고. 서윤. 서윤래. 서윤 아 어, 서윤씨. 그리고 내 옆에. 멍미미라는 분이 계시는데. 멍미미. 멍미. 이분이 오늘 나왔는데 되게 어, 이현희 씨 닮았고. 이현희 씨 닮았고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없으시대. 어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 아니, 남자분이 아니고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없다고 임마. 아 예예. 어. 아무튼 미안하다. 너한테 연락하기 전에 황치열이한테 지금 카톡은 보내놨어. 치열이가 카톡을 안 봐. 그래가지고 지금 너한테 지금 빨리 급하게 너밖에 생각이 안 나. 거나거든 네가 받아줘서 고맙다. 아 예. 그 전화만 받으면 미션 클리어요? 아니 자꾸 그 새로운 분들이 나한테 뭐 유명한 사람하고 전화 연결을 해보라고 하더라고. 본인도 새로운 소스를 써. 아 근데 제가 유명하진 않아서. 예. 어, 아니야. 야, 너 얘기하니까 도라에몽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 저 그 무한도전도 되게 재밌게 잘 봤어요. 오래됐지만. 아 예. 뚜찌빠찌 그거. 뚜찌빠찌. 술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술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야 여기 술 안 먹고 다 옥수수 먹었어 지금. 옥수수. 옥수수 먹었어. 옥수수하고 사과 먹고 사람들이 다 이상해진 것 같아. 나중에 형이 집으로 저 초당 옥수수하고 사과하고 동굴 고구마 보내줄게. 동굴 고구마. 아니야 아니야 많이 먹어 알았지?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야 먹어 알았어. 그냥 어머니하고 먹어. 형이 나중에 보내줄게. 예 그럼 억지로 받을게요. 어 그래 감사합니다. 알았어 나중에 또 통화하자. 예 알겠습니다요. 어. 예. 동굴고구마 실검 한번 올라가면 좋겠네요. 아 동굴고구마 올라가죠 저 정도면. 동굴고구마. 아, 근데 많이 찾아보실 것 같아요 이거. 예, 아, 예, 검색 많이. 식탁이 있는. 제목 잘 지었네. 네, 식탁이 있는 삶. 아, 저녁이 있는 삶. 저도 찾아보고 싶어요. 동굴고구마 오늘 말만 들어도. 근데 저는 먹어봤습니다. 예. 먹어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고구마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동굴고구마는 없나요 지금? 아, 호박고구마. 네, 호박. 어 그리고 그냥 고구마죠 다. 그 다음에 동굴고구마. 그러니까 고구마인데 세 개 먹어보고 뭐. 고구마 중에 여러분들 고구마를 정확히 구분하실 방법은 고구마는 쪄서 먹는 게 아니고 일단 날걸로 깎아서 먹어야 맛있는 고구마가 진짜 맛있는 겁니다. 쪄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동굴고구마 같은 경우에 날걸로 먹잖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쪄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 아 형이 오늘 동굴고구마로 이렇게 해주네. 아, 나 오늘 왜 영업하러 오신 거야? 아니, 너 왜 나 꽂혔지? 동굴고구마에. 인정이래, 인정. 오! 야! 우리 열혈 열혈분이시죠. 우리 팬. 아니, 저런 건 비대해시다. 예, 네, 저런 건 안 되나요? 별풍선 쏘신 분이나 아이디 딱 골라가지고 네. 돼요, 우리 돼요. 저기 선물 같은 식탁에 있는 사람이 선물로 동굴고구마 보내주면 되잖아. 대죠. 동굴고구마 보내드릴게. 아까 우리 멍 미미한테 보내준 백호 그리고 핫도그 돌려 천 개씩 보내주신 분들이 그분들한테 동굴고구마. 아 진짜? 매 얼마씩 얼마나? 아 이건 이제 에이. 뭐 하나 보내겠어요. 뭐 한 박스라도 보내주지. 한 박스라도 보내주지 뭐 두세 개 보내주겠다. 대신 가셔갖고 동굴고구마 지금 한 번씩 검색 좀 한번 해. 아, 동굴고구마가 아니라 전혀 식탁이 있는 삶을 해주세요. 식탁 있는 삶. 네. 동굴고구마 꼭 보내드릴게요. 그 쪽지로 남겨달라 그러면 되죠. 쪽지로 지금 아까 백호님하고 우리 핫도그 돌려님께서는 그리고 네. 타이밍 좋게 순이가 받고 싶어 하는데 순이 주지 순이. 순이도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순이까지 아, 네. 오케이. 순이까지 해서 동굴고구마 네. 많이 한 박스 예 한 박스에서 일단 드셔보시고. 아니 동물고구마가 아닙니다. 동굴고구마 프리도스님 동물고구마가 아니고 동굴 동굴에서 숙성을 시킨 고구마라니까요. 예, 동물이 동물고구마라고. 당도가 올라간대요 동굴에서. 동물고구마가 아니에요. 동물고구마는 동물고구마. 무슨 동물이 먹는 고구마인가? 사료요 사료요. 아 웃겨. 아 순이 고맙고. 예 순이까지 해서 세 분께는
동굴 고구마를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좋습니다. 지금 식탁이 있는 상 검색해 주시고요. 아, 너무 지금 기쁘다. 보내주신 별풍선은 수수료를 제하지 네, 않고 전혀 떼지 네, 전액, 않습니다. 전액 기부가 됩니다. 아름다운 방송 기부수 방송입니다. 그럼요. 지금까지 그리고... 저희들도 1억 넘게 모았더라고요. 별풍선. 와, 엄청 많이 모았어요. 별풍선. 다른 거 다 합치면 27억 원어치. 30억, 약 30억 정도 모았어요. 와, 네, 30억 가까이. 대박, 대박. 여러분들이 별풍선을 주시고 저희는 고구마를 드리고. 기부를 받아서 기부를 다시 하는 거죠, 우리. 그럼요. 아, 그럼요. 예. 네. 좋은 거죠. 좋은 방송이죠. 아, 우리 아까 핫도겐 뚫려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도 기부하세요. 30만 원씩도 현금으로 보내. 현금으로 주시고 또 쏘시는 다른 분이고. 예. 뭐든 핫도겐. 핫도겐 캠핑 방송. 캠핑 방송. 캠핑 방송.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 그러니까 방송을 하시는 분인데도 그렇죠. 방송을 기부를 보고 기부를 해보시죠. 그렇죠, 그렇죠. 와, 그분도 그분한테도 고구마 좀 보내줘야 돼. 아까 드린다, 아, 보내준 거예요? 아, 더 보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네. 그리고 저 우리 현금 기부해 주실 현금으로 기부해 주실 분들요. 신한은행 140-011-801180 사단법인 백세시대 나눔 운동본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저기 있죠, 저기. 저 박준 변호사님 위에 있는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좋은 데 쓰겠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밑에 네, 네 여기도 있네요. 네, 신한은행 140-011-801180 100세시대 나눔 운동본부 와 호흡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마워요. 예, 기부수라는 게 이제 어떤 방송이냐면 자기가 홍보하고 싶은 걸 그렇죠. 나와서 홍보를 하고 기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 예전에는 어디 중국에 있는 칼 공장 하시는 분이 칼을 3,000자루 보냈어요. 자기도 참여하고 싶은데 우와. 칼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칼을 칼, 갖다 네. 저소득층에 또 다 나눠줬습니다. 좋은 데 다 써.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저거 기억나실, 두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기부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 와서 네. 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아, 제주도에 그래요? 호텔을 하시는 분이 백박을 협찬해주세요. 와 백박이요? 백박을 기부하셨어요. 백박. 와 앵고이님께서 앵고이 사십 년 감사합니다. 아, 좋은데 기부할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뭐 돈도 좋지만 다른 네. 것들도 기부해 주시면 재능 기부도 좋아요. 있고 크록스 신발에서도 1억 원 1억 원치 신발을 신발 1억 원치 1억 1억치 감사합니다. 백사도 서윤 씨인가? 아니요 저건 아니죠. 백사는 좀 백사는 뭐야? 백사요? 좀 야한데? 어. 뭔데? 백사 아. 흰뱀 자 참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참여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아프리카 기부스 앞으로 쪽지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왜 이렇게 기부스, 텐션이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기부스 이메일 gibos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신청하시면 개별 연락 드릴게요. 오 벌써 만 개 넘었나 봐요. 진짜? 우와 네, 만 개 감사합니다. 네. 만 개가 넘었어요. 백사 뭔데? 네. 만 개는 비밀이에요. 그거 네. 말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백사. 좀 되죠. 네. 기부스는 2주마다 우리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2018년 첫 방송입니다. 야. 다음 방송은 1월 30일 화요일에. 네. 네.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찬우 씨는 바뀌었습니다. MC가 바뀌었어요. 2018년도부터는 MC가 저로 바뀌었습니다. 도사래, 도사래. 네, 아, 그래요? 바뀌었어요. MC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저는 제가 다음 주부터 그쪽 방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로 가서. 네. 아.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네, 오늘은 스페셜 MC. 우리 김재중 씨와 친하고, 김영탁 씨하고도 친하고, 네. 황치열 씨와 카톡 보내는 사이. 네. 동굴 고구마를 좋아하는 남자. 동물 고구마 아니고. 황정민 형님하고도 친한데 그 형님은 카톡을 안 합니다. 네, 카톡을 안 하세요. 아. 네. 그럼 전화. 뭘 하세요? 지금 전화 안 될 거예요. 이제 고만 좀 괴롭혀요. 네. 아, 원래 인생은 독고다이니까. 그럼요. 그죠? 네. 아, 근데 우리 멍미미 언니께서는 그 걸그룹 데뷔한 적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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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고. 아니, 내가 춤 보니까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건 맞죠. 어. 아, 그게 아니라 네, 한번 얘기 좀 한번 풀어 주세요. BJ 송하정이라고 있어요. 검색 해 보시면. 예. 네, 송하정 맞아. 언니라고 댄스 가르쳐 주는 콘텐츠 하고 계신 아, 네, 춤 강사 하시는 분인데 네. 역캠들 4명 해서 총 5명이 모여서 아. 음원 발표하고 네. 그리고 안무 연습해서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해서 아. 한 3-4개월 정도 해 가지고 네. 그런 콘텐츠였어요. 걸그룹 아. 도전 콘텐츠. 아, 도전 콘텐츠구나. 약간 그 느낌 언니들의 슬램덩크 네. 네. 딱 그 느낌으로 아. 전문
연주자들은 아니지만 모여서 네. 연습하고 그냥 음원 발표 엊그저께 났어요. 아, 정말요? 그 멜론에 멜론에 비걸스 BJ 걸스거든요. 네, 네. 비걸스 그리고 아, 노래 제목이 뭐지? 아, 블루파이어? 검색하면 나오고. 아니, 자신은 노래를 또 아니, 이게 계속 제목이 바뀌었었어. 파란 아니, 노래를 파란 모르시면은 파이어. 어떡하십니까? 비걸스 아니고요. 비걸스. 비걸스의 블루파이어라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댄스곡이죠? 네. 네, 지금 나오는 노래. 나와요? 아, 나오겠죠. 그죠? 한번 들어보죠. 잘 안 느끼네. 어디서 나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들리는데? 방송사고? 아 방송사고라고? 아 운영자 분들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진짜로 아 못해먹겠네. 오늘 왜 이렇게 방송사고가 많아요 진짜로. 아 진짜 갑분싸구나 이게 바로. 네 이게 갑분싸죠. 이게 갑분싸예요. 안 들리다 올려주세요. 못해먹겠네 나 안 내줘. 갑자기 분위기 녹음 노래방에서 했냐 그런데 아니죠? 에이 아니에요. 처음 도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문사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거 하려면 저는 궁금한 게 네. 돈이 얼마나 들어요? 아 근데 저희는 몰라요. 하정 언니가 네. 혼자서 아 개인사업으로 아 정말? 아까 언니가 콘텐츠 제작 아마 지원 결정을 받아서 했을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언니 방송으로 저희 계속 들어오고 아. 왜냐면 저도 노래 앨범을 좀 내고 싶어서. 어 진짜요? 아, 네. 노래 잘해요? 네, 저 좀 잘해요. 아, 노래가 목소리가 짜랑짜랑하니 네. 성량이 좀 있을 것 네, 같아요. 저 노래 잘해가지고. 찬웅이 있으면 제작할 텐데. 바로 제가. 아 그래요? 저랑 듀엣은 어떠세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복면가왕에 나가서 네. 아 맞다 노래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 정찬호 씨를 이기고 이겼어요. 아 그래요? 2라운드에서 제가 존바 같아져서 떨어졌습니다. 와. 네, 아, 좋죠 듀엣. 노래 좀 그만. 왜요? 너무 하지마 이러네. 하지마. 아니 그러면 이거에 안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요. 아 근데 그 딱 촬영하고 나 원래 네. 다 까먹잖아요. 지금 꽤 대박이에요. 에이 몸이 기억 못해. 아니에요 그 아, 진짜 노래만 나오면 아 진짜 1도 기억 안 나는데? 예. 아 그래도 조금 보여주세요. 조금 보여주세요. 다음에 유튜브에 올라오면 멍 해밀님께서 나는 이 노래를 700원 주고 구매했다. 아이 조용히 하세요. 네. 조용히 하세요. 노래 하나에 아, 100명이 지금 빠져나가고 아 드림가이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림가이가 또 좋아요. 이빨이 감사합니다. 이쁘다고 또 이쁘니 감사합니다. 온이 아니고 투혼. 네, 투혼. 투혼. 투혼 오빠 고마워요. 드림가이님이 이제 저희 회장님 제일 많이 또 아~ 가실 거예요. 네. 잠시 있다가 정선월드랑 드림가이 이분들 요즘에 좀 뜸하시네요. 잠시 있다가 이제 쏘고 갈 거예요 아마. 드림가이님 오셨으면 이제 기대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리액션 기대하고 있으세요. 리액션 준비하세요. 아, 드림가이님이 오셨습니다. 구금 들어드릴게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야구잖아. 아 이거 그래도 틀어요. 아 가뿐싸 진짜. 됐어요. 진짜. 야구가 야구. 가뿐싸 진짜. 못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대. 어 찬우 오빠. 예 우리 멍미미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그럼요. 이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아프리카 TV 보고 계신 분들 즐겨주세요. 아 근데 저 깜짝 놀랐는데 왜? 보니까 그래도 애청자랑 꽤 많던데? 저희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선생님이 왔어서 그래 부탁했고 한 사람 볼 때마다 계속 부탁했어요. 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즐겨찾기 추천 부탁드리고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해주세요. 응원 눌러주세요. 응원 많던데. 소영 씨도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거네요. 드림 게 되게 좋은 일 하죠. 착한 사람 같아요. 드림 게이가 아니고 드림 가이. 나올 때마다 점점 안 착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데 사람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네, 아 그럼 이제 좋은 일 하러 온 거 기능 제보다 기능 그럼요. 여기 와서 이미지 딱 아, 기능 제보가 아니고 재능 기부예요. 기능 제보가 아니고. 무슨 뭐 기능공입니까? 기능공 재능 기부 기술사네 기술사. 아 오늘 저기 양호 형이 웃긴 얘기 좀 하나 해주세요. 그런가요? 대리운전 그 그거 좀 하나 해주세요. 대리운전 얘기? 예. 아 그거는 조금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럼 더 재밌는 거예요. 형이 재밌는 얘기 에피소드가 많거든요.
일단 뭐 그거부터 할게요. 예전에 뭐 많이들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실화. 네. 실화인데 술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네. 네, 너무 좋아하는데 아마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새벽 1시, 2시, 3시, 4시, 5시까지 먹고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 이제 사람이 좀 약간 이렇게 예! 아, 그죠? 아, 얼마나? 이렇게 되는 거죠, 분위기가. 뭐 진짜 추억 같아. 얼마나 되는 거죠? 이제? 되는 거죠? 그러고 있다, 이제 홍대에서, 우리 집이 저기, 등촌동이었는데, 홍대에서 이제, 예? 대리를. 야! 대리 불러! 그러고 나서 잠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억을 상실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막 깨워. 예! 예! 그죠? 집니다. 집에 다 왔습니다. 그들이 주차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술을 먹었는데. 그죠. 주차를 안 해주고 내리라는 거야. 거기서 내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저씨! 차를 대줘야 돼. 내려가! 지하로 내려가! 아저씨, 지하로 내려가요! 그 지하에 아침 6시 반에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을 내려가는데 차들이 출구 안 해가지고 꽉 찬 거야. 그러니까 지하 3층에 하나가 딱 남아있는 거야. 네. 아저씨가 차 대요. 대줘요. 아저씨 차 좀 대줘요. 차 좀 대줘요. 대줘요. 아저씨가 차를 억지로 딱 댔어.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6,800원인데요. 아 대리가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이거 택시인데요. 택시를 대리인 줄 알고 지하 주차, 지하 3층에다 제가 파킹을 시켜놨습니다. 아저씨가 무서워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6,800원. 아저씨가 무서워서 얘기를 못한 거야, 나한테. 6,800원! 이건 웃겼다. 이거 웃겼다, 가 웃겼다. 아, 진짜 웃겨. 야, 이 얘기 방송에서 엄청 했는데. 아, 또 들어, 또 들어, 재밌어. 이게 실화인데, 내 얘기를 가지고 라디오에 사연 보내가지고 네. 이 상품 탄 사람들이 되게 많아. 아, 이 얘기로? 네, 이거 이형 얘기입니다. 이거 이형 얘기. 진짜 이형 얘기. 아저씨한테 죄송해가지고 제가 만원 드렸어요. 지하 3층인가요? 또 없어요? 또 하나 해주세요. 아니 이제 조금 이따 또 하나 해드릴게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네. 아, 위하고 씨네. 알아보고 이제. 이름 알잖아요, 위하고 씨. 예, 알아보고. 예? 미미 방송에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부스에 와가지고 미미 씨가 와주신 거예요. 미미 씨 채널도 홍보하고. 예. 드림가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돈 내고 가세요. 네, 드림가요 너무 대놓고. 원래 그래요. 너무 대놓고 달라는 거 아니야? 완전 삥. 커엽은 뭐예요? 커엽. 귀엽다. 아 그걸 커엽이라고 해요? 비슷하잖아요 철자가. 아니 뭐 막 삥 뜨는데. 자 기부스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치킨보다 맛있는 치킨 컬트 치킨 찬영 회사입니다. 예. 모바일 콘텐츠의 새바람 모모콘. 네. 저희 회사입니다. 예. 좋은 기업 생활 기업 GMB 우리 얘네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고요. 법무법인 디딤돌 우리 회사입니다. 자, 오늘 하나 더 하죠. 디딤돌이요? 식탁이 있는 삶. 예. 네, 앞으로 저희 회사입니다. 앞으로 사장님 저희 계십니다. 예. 저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에 누나가 안 오시는데 홍대 고갈비 누나. 네. 그 개인 사정으로. 네, 개인 사정으로. 예. 고갈비 문 닫아가지고. 소식은 멀리서 들었어요. 사장님. 그리고 사단법인 100세 시대 나눔 운동본부. 또 우리 아프리카 TV에서도 다 장비랑 해서 다 공유해 주신 거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 다 도와주시는 거야. 그럼요. 예. 아프리카 주명 TV. 작가 이재국. 아. 2016 SBS 연예대상 방송작가상. 아, 아 그래요? 아, 그럼요. 나 몰랐지. 아니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SBS 연예대상 방송작가 2016인데 그때 최고 날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재국 작가를 이제 작가로 본 게 아니고 원래는 연기자 출신이에요. 그렇죠. 배우 출신이죠. 네. 사실 영화로 치자면 형님보다 관객 선배님이시죠. 관객 제가 훨씬 왕의 남자. 왕의 남자. 그럼요. 이제 좀 있으면 임창정 씨랑 찍은 영화 게이트가 개봉돼. 거기에서 농부로 나오죠. 어? 농부로 나와요. 농부를 가장한 장첸 나오고 장첸. 장첸이에요. 여기 잔첸 장첸 말고 장첸이네. 게이트. 문. 아니 임창정이랑 둘이 게이투면 재밌겠다. 게이 두 명. 예, 임창정 영화 전에 것까지 전에 이제 그 로마 휴일 망했죠. 예, 망했고요. 아니 근데 로마 휴일 재밌게 봤어요 저는. 나왔는데
거기 나왔는데. 나이트클럽에 거기 밴드 마스터가 이 형인데. 제일 먼저 탈출한 사람.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아, 이재욱 작가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저 많이 하고 있지. 맞춰서 나오네, 스태 형. 어, 맞아요, 맞아요. 패러디, 스테이지 패러디. 패러디, 패러디야. 스테이지 패러디야. 개이 천만 가자. 이재욱 작가랑 저랑 비슷해요. 거의 뭐 사채업이나 카페 이런 걸로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